예? 왜 10병밖에 안 먹었는데 뭐 8명이 왔어. 아 11명이 왔다 그랬구나. 맥주를 또 많이 마셨다 그러더라. 어떤 것 같아? 잘 어울리네. 딱 맞지? 헤이. 참고했던 엄청나게 큽니다. 한 롤이 더 싸서 가져왔거든요. 저기 남는 거는 잡초 방지하는 대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. 넘어서니까 여기다 만졌어. 이 정도? 너무 흙을 깎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만 해. 많이 내려갔어. 됐어? 더 안 내려도 돼요? 더 하든지. 근데 흙이 안 깎일까? 너무 무거울 거야. 어떻게 한 번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? 별게 다 펑크가 납니다. 이것도 이제 갈아 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안 씻어도 되긴 해. 굳이 씻지 않아도 되겠다, 그지? 저게 뭐를. 연습했는데 금방 꺼내지는 거 마찬가지. 뜨거워 봤어?
결혼생활 수입은 못해. 너무 깊지 말고 요것보다 한 2-3mm만 더 낮게 결론은 어프로치 연습하기에는 제격입니다. 어프로치는 뭐 현장감이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어프로치 감을 익히기는 최고고, 이거는 제가 3월 정도 말을 한다 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하지 않는 한, 저나 제 아들 힘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릅니다.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임시로 이렇게 했다가 둘둘둘 말아서 내년에 또 나무들 또 심을 때 또 이 나무들이 자라면 별로 이렇게 큰 효과는 없죠. 어쨌든 제가 그리는 이미지상의 그런 그 저는 안 됐지만 조금씩 조금씩 손보면서 이거 하나 한 홀을 한번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